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어제는 미국 민주 유공장법 일반 처리 매일 폭주하는 민주당. 조선일보 사람들 그거 예상 못했냐 이야기죠. 당신들이 선거 부정 문제 침묵하고 그걸 은폐하는 순간 나라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는 것이고 그 현상이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이 그냥 더불어민주당이 폭주하는 거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당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신들이 어마어마하게 책임이 있는 거다 이야기죠. 무엇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총선 이후에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사전투표를 조작해서 권력을 여러분들 완전히 장악한 그 동네 사람들이 뭘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제 남은 것은 그냥 갖고 노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일단 갖고 놀고 윤정부를 일단 갖고 노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한테는 마치 갖고 놀지 않는 것처럼 하면서 갖고 노는 겁니다. 선거 부정이란 이름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끼리 해먹는 겁니다. 민주 유공작품이 뭐 뺄 게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끼리 해먹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그냥 수조, 수십조 해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거덜날 때까지 그냥 그때까지 여러분들, 예, 그냥 탈취할 거라고요. 이번에 삼성전자가 적자가 많아가지고 법인세가 하나도 없다고 하네요. 뭐 그런 것도 막 계속 빼먹겠죠, 뭐. 그죠? 빼먹어가지고 나중에는 도저히 뭡니까 빼먹을 수가 없을 때까지 그냥 가겠죠. 그냥 갖고 노는 거지 않습니까? 예. 제가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동아일보에 이 좀 많이 보는 주요 기사를 딱 모아놓은 걸 보고 야 정말 떠오른 단상이 예. 검찰총장 이화영 허위 주장 사법 시스템을 공격하는 일이다. 재판 출석길에 이재명 검찰이 말을 바꾸어 멍멍멍멍 이렇게 하는 거죠.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겠죠. 그 사람들이 대통령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선거 부정이 그렇게 겁난 겁니다. 그 다음 또 누구를 대통령을 만들겠습니까? 조국 씨를 대통령을 만들려고 안 하겠습니까? 이재명 씨가 권력 지우고 그 다음 사면해버리고 그 다음에 대통령 나올 수 있을 테니까. 검찰총장 당신도 착 그냥 엎드리는 게 좋을 거라고. 당신들이 국가의 근간을 행사하고 있는 선거 공정성 문제 모두 다 침묵하기로 하는 순간 대통령 이하 모든 사람이 부역자가 된 것이고 이재명 씨는 대통령이 된다 이야기죠. 그게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뭐 그러니까 오늘 방송 보시면 좀 언짢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방송들은 다 지하자 좋다 외칠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렇게 못하니까 그냥 내가 생각하는 논평다운 논평을 하는 겁니다. 법률수석의 박찬호 전 검사장 기용 검토. 뭐 대통령도 이제 법률수석이나 법률실을 강화해야 되겠죠. 그래 책이 안 잡혀야 되니까. 책이 잡히게 되면은 재임 기간 중이나 재임 이후에 분명히 뭐죠? 예, 책임을 물을 테니까.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일반인들도 다 보이지 않습니까? 검사들이 이제 앞으로 움직이겠습니까? 검사들이 촉이 얼마나 여러분들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입니까? 성진의 목을 매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 이 땅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를 장악했구나. 그 사람들이 거의 영구집권하겠구나. 그쪽에 줄을 서야겠구나. 최소한 그쪽에 여러분들의 미움을 받지 않아야겠구나. 여기 살려면은. 그렇게 결론 내릴 거 아닙니까? 검찰이 그렇겠죠. 경찰이 그렇겠죠. 공무원이 그렇겠죠. 그 사람들이야 정권 바뀌는 걸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줄을 어디에 서야 되는지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에서 법률 수석을 강화를 해야겠죠. 책이 안 잡히려면. 이렇게 이러면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다음 밑에 보니까 30분 만난 여야 원내대표 4달 임시국회 일정 합의 불발. 당연히 임시국회 일정 합의 불발하겠죠. 그 동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윤 정권을 계속 흔드는 겁니다. 갖고 노는 겁니다. 아무 일도 못하게. 그리고 다음에 이러면 또 선거 부정해가 대선에서 그냥 권력을 갈아치우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돌아가지 않습니까? 왜 협조해 줍니까? 얼마나 악랄하게 이러면 협조 안 하겠습니까? 내가 이러면 그 동네 사람들이라도 그렇게 협조 안 할 것 같아. 끝까지 그냥 괴롭힐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이라는 사람들은 정치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대통령 일단 여러분들 허물어진다 생각하게 되면 검찰이 또 대통령 공격하겠죠. 뻔하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그걸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본인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러니까 4월 10일 총선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총선을 기하로 해가지고 그냥 대통령이 바뀐 겁니다. 그냥 대통령은 그냥 얼굴 마담인 겁니다. 그냥 가오마담, 가오마담이 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첫 사건이 이제 특검이지 않습니까? 특검 뭐 저 여러분들 최상병 특검법. 그거 여러분들 뻗대지만 뭐 의석수가 안 되는데 뻗대봐야 뭐 손해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다 과반수 차지했으니까. 그렇게 선거가 중요한 겁니다. 그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하나 관철 못한 것이 그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냥 정체성이자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능력을 그냥 그대로 이야기를 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겁니다. 그냥 심하게 갖고 놀 겁니다. 그게 3년이 될지 아니면 3년 전에 끝날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떻든 간에 이제 놀이개감을 하고 뭐 그 덕에 이제 국민들이 좀 힘들겠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제 입장은 간단한 겁니다. 이미 대통령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무자비할 정도로 갖고 놀 것이다. 왜? 그들은 국민들도 의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선거 임박해서 이런 여론 조작하면 국민들 다 돌아오게 돼 있고 그다음 더 중요한 건 선거 결과를 원하는 대로 뭡니까? OEM 방식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선거를 다 만들 수 있는데 국민들을 왜 두려워합니까? 그냥 우리끼리 다 해먹는 거죠. 내가 그 사람들 입장에 서면은 협조 안 하는 거죠. 막판까지 밀어붙이겠죠. 그리고 윤 대통령 끝까지 임기 채울 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3년이 굉장히 한국에서는 긴 시간이기 때문에 그 양반들이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둘 줄은 모르겠어요.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